안녕하세요. 노댐나무입니다. 아, 지금 또 이렇게 물건을 해왔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선화 몇 개 안 남았어요. 오늘 또 세 개 나가고 수선화. 아이고. 자, 수선화 요거 지금 세 개 나갈 거고 이제 5개 남았어요. 5개. 요거 세 개 15,000원 드립니다. 15,000원. 자, 그리고 백일홍이 두 개 남았어요. 백일홍 너무 이쁘죠? 이렇게 백일홍 요거 10,000원씩 15cm분이에요. 15cm분 백일홍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 남았으니까 9,000원 드릴게요. 9,000원. 요거 지금 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꽃이 꽃 다진 거는 이런 거는 잘라주시면 되고 꽃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9,000원, 오늘 9,000원이요. 아, 비가 와서 들어왔습니다. 자, 빨리빨리 시작해볼게요. 아, 잠깐만. 지금, 제가 요거, 디시키디아. 꽃대가 지금 다 물었어요. 꽃대가 이렇게 물고, 이렇게. 행인으로 이렇게 걸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꽃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야, 이거 꽃대까지 이렇게 나오게 키우기까지는 얼만큼 키운 거야. 안에 꽃대가 막 바글바글해요. 이거 원래 36,000원 받아야 돼요. 36,000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행인으로 걸어 놨거든요.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요런 거 하나 걸어 놓으시면 정말 멋스러워요. 이렇게 요거 제가 오늘 두 개 갖고 왔습니다. 두 개. 얘도 꽃대가 지금 많아요. 많은데 제가 저 안쪽까지 못 들어가서 지금 이러는데. 자,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어제 사진 안 찍었죠. 오후에 그 뭐지 후쿠샤를 한 판 더 갖고 오면서 제가 또 우리 꽃님이 이거 부탁하신 게 있어가지고 아메리카노 블루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12,000원 받아야 되는데 10,000원입니다. 10,000원. 분은 15cm분이에요. 분은 15cm분이고요. 얘는 가성비 얘도 짱이에요. 꽃이 계속 올라오고요. 가을, 늦가을에 아니면 뭐 초겨울에 이거 싹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면 또 나오고 얘가 그 삽목도 굉장히 잘 돼요. 저같이 잘 못하는 사람도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정말 요거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렇게. 자, 그리고 베고니아 논스톱. 아, 지난번에도 요 꽃을 또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이 꽃이 겨우 하나 이 한 판이면 하나밖에 없고 막 이랬는데 오늘 마침 제 눈에 또 이렇게 띈 거예요. 이야, 고개를 이렇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세 개 있고 이 핑크, 이게 핑크보다는 약간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는 이쁜 살구색이에요. 요렇게. 아우, 너무 이뻐요. 분은 15cm분이고요. 얘도 15cm분이고요. 아, 꽃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 살구빛도 너무 이뻐요. 얘도. 요거 12,000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2,000원인데 10,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시안 신상 요거 끝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장님이 이거 신상이라고 추천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리시안 요거 얘네들 다 나중에 베란다 월동 돼요. 그리고 꽃은 계속 올라오고요. 요것도 보통 하나보다는 한 세 개 섞어서 보시라고 하나는 5,000원, 세 개 12,000원 요렇게 드립니다. 하나 5,000원, 세 개 12,000원. 자, 그리고 오보코니카가 이게 앵초 종류인데 요게 색감이 이쁘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쁜 게 안 뜨더라고. 제 눈에 저도 제가 좀 약간 물건 보는 눈이 약간 까다로워서 같은 깔에도 좀 이렇게 싱싱하고 이쁜 거를 제가 갖고 오지 계속 나온다고 해서 물론 이제 다른데 뭐 영상 보시고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또 이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요거 한 개 5,000원, 12,000원, 세 개 12,000원. 키는 아담해요. 이거 분은 10cm고요.
꽃대가 지금 안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보라색. 얘도 약간 오렌지, 그러니까 살구빛 나는 오렌지 색깔. 그 다음에 연보라. 연보라가 이렇게 두 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또 이거 색깔로 이거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이거. 찐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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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라, 찐핑크, 살구 색깔, 그냥 살구 색깔이라고 하죠. 살구 색깔, 보라, 보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색상이에요. 네 가지. 이렇게 제가 세 개를 달라고 하면 제가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페랭이가 다 나가고 지금 네개 남았어요. 신상. 신품 페랭이. 이것도 3개 12,000원. 신품 페랭이. 너무 이뻐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은은하게 향기가 나고, 얘는 이제 월동 되시는 거다 아시죠? 요거. 아, 얘도 베란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돼요. 베란다 월동. 뭐, 여름, 지금은 밖에 이렇게 내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또 어제 파필라리스 이거 4,000원 3개 만원. 얘도 어제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고 진짜 얘는 꽃이 특이하니 너무 이뻐요. 약간 이게 다육이과라고 해야 되나? 근데 꽃이 이렇게 정말 이뻐요. 이게 다 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이쁘죠? 요거 한 개에 4,000원 3개 만원입니다. 파필라리스 파필라리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후쿠시아는 이거 다 나갔고요. 벌레잡이도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벌레잡이 이렇게 둘레 여섯 여덟 개 남았는데 벌레잡이 한개 6,000원 두개 10,000원입니다. 크지는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거는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이렇게 벌레잡이 두 개.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이제 분무기를 뿌려주시면 돼요. 분무기로 이렇게 촉촉하게 뿌려주시면 돼요. 두개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아달리우 종류인데 너무 이뻐서 제가 또 이렇게 와 검은 분에 있는 거는 얘가 이름이 뭐냐면 레오폴드래요. 레오폴드. 레오폴드. 그냥 우리 꽃님들 이름 쓰기 뭐 하면 그냥 만 원짜리 주세요. 아자니아 만 원짜리 주세요. 이렇게 이거 12,000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것도 우리 꽃님들한테 만 원. 얘는 약간 프릴. 프릴인데 끝이 약간 이렇게 찐 핑크가 들어가갖고 이게 피면 정말 이쁘대요, 사장님이. 근데 내가 봐도 눈에 너무 이뻐서. 사장님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이뻐. 내가 이러고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만 원. 이 검은 분에 있는 거는 요거는 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자니아 1번 만 원짜리 이렇게 주세요. 하세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흰분 15cm인데 얘네 이름이 금황이에요. 금황. 이것도 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제가 8,000원. 근데 얘도 이뻐요. 얘도 꽃 보세요. 와. 진짜 이거 정말 싸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만 원은 받아야 돼요. 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8,000원. 요거 3개. 예. 그냥 얘는 아자니아 종류 2번이라고 하세요. 2번. 2번. 이름은 다 있어요. 2번. 얘는 1번. 1번. 여기 제가 이름을 다 붙여놨으니까, 네오폴드. 얘는 금황. 금황. 이렇게. 자, 얘는 8,000원. 얘는 10,000원. 자, 이렇게 3개 갖고 왔거든요.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이쁠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이뻐요. 향기가 있나? 어디 한번 보자. 향은 없네요. 향은 없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아. 자, 그리고 어제 그 장미 내가 하나라도 남기면 내가 키우려 그랬더니 싹 나갔어요. 그리고 팥꽃까지 팥꽃도 내가 안 나가면 내가 우리 옥상에 갖다 놔야 되겠다 했더니 그것도 싹 나갔어요. 아유, 정말 내가 키울 기회가 없다니까 정말. 아유, 그래도 어쨌든 우리 꽃님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뭐지? 제라.
제라가 어제 세 판을 갖고 왔는데 거의 한판 반이 나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 찐핑크, 깨순이 뭐 진한 거 제가 막 골고루 막 여섯 개, 다섯 개 사시는 분들 골고루 색깔을 제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보내드리니까 우리 꽃님들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꽃 임신도 좋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꽃볼이 굉장히 커요. 이거 다 피면 꽃볼이 얼마나 하겠어요? 대두심실하고 이렇게 보면 빨간색을 또 한번 볼까요? 빨간색은 이제 이렇게 약간 홍색에 가까운 빨강이에요. 얘가 아주 빨강이 아니고 약간 홍색에 가까운 그런 빨강이거든요. 이거 어디 가서 5,000원 주고 사시겠어요? 그냥 기본 이게 키우기가 우리 꽃님들 초보. 아, 얘는 또 이게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네. 아우, 이쁘다. 요렇게. 너무 이쁘죠? 아, 요 색깔도 너무 이쁘다. 요게 하나가 딱 눈에 띄네. 요거는 약간 흰색에 안에 약간 핑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 깨순이도. 깨순이도 정말 이뻐요. 깨순이도. 꽃대가 막 바글바글하게 물려 있어요. 요런 거, 저렴한 거 이렇게 갖다가 한번 우리 초보자님 키워보세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1년 내내 꽃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밖에 계신 분들은 밖에다도 여름에 내놓으세요. 저는 막 여름에 그막 비바람을 맞춰도 얘가 지금 우리 베란다에 꽃이 막 하나 폈어요. 근데 제가 베란다에 또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는 또 이것도 하나 들어있네. 이거 뭐예요, 이거? 너는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아, 이거구나. 나는 요 붉은 색깔. 와, 얘는 막 꽃대가 막. 아이고. 꽃대가 엄청나게 달려있네요. 자, 기회는 이제 오늘뿐이에요. 오늘뿐이니까 이거 지난번에도 없어서 못 사신 분들 막 10개씩 사고 싶다는 분도 제가 연락처를 그때 저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보시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제 기회는 또 없으니까 다음에 끝나고 또 끝나고 사장님 그거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 없어요. 물건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좋은 물건이 없어요. 자, 5,000원씩 드릴 때 얼렁얼렁 우리 사세요. 자, 이거 저기 유럽제라 5,000원. 자, 그 다음에 다할리아. 다할리아가 얘는 빨강의 끝에 흰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아주 핑크인데 정말 이쁜 핑크예요. 핑크래도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정말 얘는 이쁜 핑크. 이렇게 분은 15cm예요. 15cm인데 아유, 저 이거 땅에다 심어놓고 꽃 엄청 봤잖아요. 밖에 정원 그 아파트 옥상에다가 12월 거의 초중순까지 꽃이 막 대글대글 막 아니 막그 잎에 숨어가지고 못 보길래 내가 막 잎도 잘라주고 꽃 보게 했는데 정말 얘도 가성비가 짱이에요. 다할리아. 요것도 제가 원래 12,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10,000원에 해드리는 겁니다. 10,000원. 얘도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셔도 가성비 짱이에요. 자, 그리고 카틀레아. 아니 카틀레아가 아니라 설아. 설아. 이제 카틀레아 종인데 설아라고 하는 건데 얘는 완전히 특대품이에요. 특대품. 요거 분도 15cm 분이고요. 보시면은 카틀레아 꽃대가 4개, 5개 막 이렇게 있어요. 4개, 5개. 제일 적은 게 3개고 4개, 5개 있는데 요거 진짜 가격 제가 저렴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다른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꽃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거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16,000원 드리는 거예요. 16,000원. 정말 이런 거는 갖다 놓으시면 거실에다가 오래오래 보고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잎 같은 거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잎, 이런 게 잎이 안 돼. 이거는 나중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새로 싹 잎이 올라오니까 잎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꽃만 보세요. 꽃만. 꽃만. 저도 지금, 저기 뭐야. 코접나는 몇년 동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와, 완전히 막 꽃이 막 장난 아니게 올라와요. 자, 그리고 니틀젠. 니틀젠. 얘는 지난번에 제가 그거 판 거는 하얀 거였는데, 요거는 약간 아주 연 핑크예요. 핑크인데, 아유,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거, 쌍대를, 아유, 엄마야.
아유, 얼마나 이렇게 세게 꽂았는가. 아우, 아우, 아우. 자, 이렇게 쌍대예요. 그리고 키가 많이 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꽃대가 바글바글하죠? 얼마나 이뻐요. 얘도 잎이 찢어져도 그런 거뭐 찢어지거나 뭐 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이 위에서 잎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대로 화분에 꽂아서 보셔도 오래 보거든요. 이 쌍대를 12,000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회사원들, 승진 뭐 이런 저것 때문에 많이 비싼데 이것도 그냥 제가 10,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10,000원. 쌍대 10,000원. 요거 쌍대 10,000원에 드리는 겁니다. 요거 진짜 있을 때 가져가세요. 나중에 또 이것도 빠지고 난 다음에 사장님 돈 없나? 아니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꼭다 물건 다 나가면 문자 오면은 저보고 어떡하라고 다 나갔는데 이미.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 사세요. 망설이지 말고. 어제 우리 또 여기 방문해 주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아우 나는 꽃만 그냥 봄에 사가지고 가을까지 양꽃만 싹 보고 또 저기 하고 내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이핀 베란다에 가면 꽃이 막 가을까지 펴가지고 있으면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내가 이그 돈이 안 아깝고 행복하대요. 딱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 고객님이 어제 이제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자 아이비제라 얘도 12,000원 받아야 돼요. 12,000원 15cm 분이고요. 12,000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것도 10,000원에 드립니다. 이야. 핑크, 진핑크. 꽃대가 바글바글해요. 얘도 제가 작년에, 그때는 이런 색깔도 없었어요. 그 왜, 약간 투톤인데, 빨간색의 투톤인데, 제가 오늘 그거 하나 끼어있는데, 그건 빼버렸어요. 그건 흔한 거라. 자, 빨간색. 요 색깔. 아, 너무 예쁘죠? 보라가 두 개예요. 요 보라가. 그리고 핑크가 두 개. 빨간 거 하나. 흰거 하나. 자, 이거 작년에도 제가 옥상 정원에 해놨는데 꽃이 계속 나와요. 정말, 정말. 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이. 근데 제가 겨울에 모르고 안 들여놨어요. 안 들여놨더니 겨울에, 갔어요. 들여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빼먹었어요. 아. 저도 가슴이 아팠는데 이거 또안 나가면 저뭐 갖다가 하나 우리 옥상에다가 하나 저도 키울까 싶어요 안 나가면 자 그리고 하이트링이 너무 좋아서 갖고 왔는데 얘는 진짜 대박인 게 이것도 제가 키워봤잖아요 지금도 제가 우리 베란다에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꽃이 거기서 막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이 꽃대 보세요 이거 어떡할 거야 아유 얘 어떡할 거예요 대좀 보세요. 대가 아주 막. 대도 튼실하고. 아유, 아유. 분은 15cm예요. 분은 15cm인데, 하나가 이렇게 밥이. 이래요, 이래. 우리 고객님들 이거 갖다 놓으시면 진짜 식사 안 하셔도, 막 이게 꽃이 다 피면 식사 안 하셔도 든든할 것 같아. 이 가격에 보통 우리 유럽제라 좀 이름 있는 거 이런 대품이면 거의 모주급이거든요. 그럼 몇만 원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 꽃대 보세요. 꽃. 얘야 엄마야 엄마야 세상에 꽃대가 바글바글 지금 해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다 지금 물건은 제가 막 살짝 좀 저기 한 걸로 싹 바꿔 왔어요. 사장님 막 밖에서 또 다른 사람 볼때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꽃님들한테 한 개라도 좀 좋은 거 드리고 싶어 갖고 살짝 우리 사장님 맨날 이거 영상 내 보고 있다.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우리 사장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쁘게 봐주는 거지. 자, 하이트링! 이거 16,000원 받아야 돼요. 진짜. 이거 16,000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14,000원. 15,000원도 아니고 14,000원 드립니다. 14,000원. 하이트링. 이런 거는 제가 정말 택배 싸게도 박스가 큰게 들어가야 돼요. 택배 싸게도 힘들고 이런 차라리 오히려 작은 게 정말 저는 되게 좋아요 작은 게 근데 이꽃 욕심에 그냥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제가 저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14,000원입니다 하이트리 이거 6개밖에 안 돼요 이거 못 가져가시면 진짜 나중에 후회하세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찍어봤고요 다 찍었나? 또 지난번에 빼먹어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다 찍었고, 우리 꽃님들, 또 저는 이제 이렇게 또 택배, 어제 저녁에 이렇게 들어온 그 택배를 지금 또, 얘도 나갔어요, 얘도. 얘도, 아이비 이거, 핑크. 얘도, 나갔거든요. 포장을 해야 돼서. 자, 요 다이아도, 이거 나간 거예요. 이거 나가서 나중에 또 우리 손님이 가지러 온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 꽃님들, 오늘도 비가 오는데, 예쁜 꽃 보면서, 우리 오늘도 활기차게, 아주 행복하게, 우리 이렇게 보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